그 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지금 어떠세요? 저는 지금도 똑같은데요. 네. 초심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똑같은데 저는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처음에 공인중개사 따시는 분들 보면은 네. 다들 노후 준비 때문에 그쵸. 많이 따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따 때도 평생 직업이면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불황을 처음 겪는 거죠. 불경기를 처음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계속 제가 15년, 1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상승기만 계속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선배들 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면 이제 힘들지만 다시 좋은 기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이 시기에 그동안 이제 좀 소홀했었던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같은 경우에 이제 매우 만족이라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우 높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서비스업이고 감정 노동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너무 일에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 일을 이제 연속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년 동안 중개사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뭐, 진상고개 이런 것도 있었나요? 진상고객 많으시죠? 뭐, 어떤 유형이 있나요, 좀? 유형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부동산 통해서 이제 물건을 보셨고, 브리핑도 상세하게 받으셨는데, 며칠 뒤에 이제 다른 부동산 가셔서, 다른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개보수를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계약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직거래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제 입장에는 제일, 진상고객이라 생각되고, 그러니까 에티켓을 못 지키는 분이, 진상고객 생각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진상고객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 해요. 그런 거 없다. 예. 아, 근데 왜냐면,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에 계속 두면은, 이 그쵸. 일을 계속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책에 보니까 이제 중개사 운영 외에 또 겸업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어떤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2022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거래가 좀 있어야지 제가 이제 집에 생활비도 갖다 줄수 있고 사무실 유지도 할수 있거든요. 매매 거래가 좀 활성화되어야지. 근데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그때가 이제 꼭지였는데 그때까지 매매 거래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매 거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개사 일만 집중해서 했었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중반기 정도 가니까 매매 거래 아예 뚝 끊긴 거예요. 이게 뭐한 달에 한건 아니면 한 달에 한건 못하더라도 두 달에 한건 정도 했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뭐 두세 달, 네 달, 뭐 여섯 달 이렇게 지나도록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보게 되었고, 책을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 뭐 파티룸, 공간 대여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지, 공간 대여율이 책 관련된 거랑 강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고시원을 눈을 좀 더 깊게 봤어요. 깊게 보니까,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원룸 수요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작할 수 있는 저렴한 동네다 보니까, 원룸 공급이 되게 많은 편인데, 원룸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공실은 많진 않아요. 컨디션만 괜찮다 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은, 원룸이, 공실이 좀 있는데, 괜찮은 컨디션이라고 판단되면은,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수들을, 어디로 돌리면 좋을까 생각해서 고시원을 보게 됐고요. 고시원, 저도 직접 이제 손님 입장에서 발품을 팔아보고 시설 견적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데이케어 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노인 유치원이라고 주간보호센터 하면서 이제 노인 유치원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은 5, 6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저희 중개사 입장에서 늘만한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1층만 찾으려고 그러고 네. 뭐 2층도 마찬가지인데 2, 3층 같은 게 이제 미용실이나 아니면은 체육실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 이상 위층으로는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업종을 이제 넣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데이케어 센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애로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그 주간보호센터 다니셨거든요. 네네. 거기를 보니까 영업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데이케어 센터를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사이버 평생 교육원 그 네.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강의 학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을 채우면은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학위 이수하고 8월 달에 이번에 되게 더웠었는데 8월 달에 현장 실습 해가지고 네. 학위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자격증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한번 해보려고 이제 부동산업도 유지하면서 네. 복지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중개업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복지사업은 좀 잠시 접어두고 네. 중개업을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내년에 봤는데 총선도 있잖아요. 내년 4월에도 총선도 있고 금리가 떨어질 그런 동향이 안 보인다 하면은 복지사업도 같이 겸할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화곡동 하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원룸도 많고 또 뭐 1인 가구도 많고 그 실제로 뭐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뭐 이런 피해자분도 사실 많은 동네가 화곡동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좀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집을 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네. 제가 지금 화곡역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법률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중개사 파트에서. 네. 법률 상담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유의하셔서 가시면은 집을 알아보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전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찾는 손님 10명 중에 10명이 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세요. 이 상품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4년 전에는 2020년도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는 그때도 버팀목 대출이 있었고 안심전세 대출이 일반 시중은행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일반 시중은행 대출도 1% 2%대였다 보니까 굳이 버팀목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버팀목 대출이 또 대출이 70% 한도가 낮았었고 네. 안심전세 대출은 90%까지 해주다 보니까
수요가 다 안심형 대출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버티모 대출도 이제 80%까지 해주거든요. 80%까지 해주고 금리도 저렴하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집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거는 이제 전세대출 신청하실 때 보증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상품인데 이 집이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KB시세가 있다고 하시면은 KB시세 곱하기 90% 하시면 됩니다. 네. KB시세 곱하기 90%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균가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파트의 최저층 1층 있잖아요. 1층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보시면 되세요. KB시세를 하한가에서 곱하기 90% 해서 그 금액이 전세금보다 낮아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이제 KB시세 있을 경우에 말씀드린 거고, 보통 저희 동네는 KB시세가 없습니다. 왜냐면 KB시세가 있으려면은 보통 50세대 아니면 100세대 이상 거래가 좀 활발한 부동산일 경우에 KB시세가 있는 거라서요. 보통 저희 동네는 이제 KB시세가 없는데, KB시세 없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을 조회하셔서 그 금액에서 곱하기 126% 하시면 됩니다. 이 126%가 나온 금액은 원래 이제 되돌리면은 공시가 곱하기 140% 했을 경우에 이 집 시가로 보는 거예요.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근데 100% 해주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이 보증보험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90%까지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40% 곱하기 90% 하니까 이제 126%가 나온 거라서, 이제 전세 구하는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 기억하실 거는 공시가 곱하기 126%만 기억하셔서, 이 금액보다 이하여야지만 보증보험 가능하시거든요. 네, 집 구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월세도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 전세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요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월세가 주택 월세가 오르는 걸 이번에 처음 발견을 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인 10년 전이나 2-3년 전까지는 월세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월세가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뭐 금리도 높아지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이제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높아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도 이제 같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를 이제 구하실 때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대출이 보통 있으시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확인하시면 이제 대출 설정일이 있어요. 그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 금액이 한도가 정해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3년 2월 21일 올해였죠. 이후에 설정된 집들은 최우선 면제 금액이 5,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 사이에 설정된 집들은 보증금이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거든요. 이제 500만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죠.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 사이에 설정된 집은 3,700만 원까지 보호가 되시고, 그 다음에 2026년 3월 31일부터 2028년 9월 17일 사이에 설정된 집이면 3,400만 원까지 보호가 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6년 17년도에 대출 받으신 분 집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이 보장되시는데 올해 이제 대출 받으시면 5,500만 원까지 보장되다 보니까 거의 약 2,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예.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 이제 대출 설정일 꼭 확인하셔서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세든 월세든 잔금일에 꼭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금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대해 주신 이제 성장일기 이건복 작가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공인중개사다의 저자 민경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